부활주일 후 그 10일째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죠. 뛰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기졌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준비였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괜찮다는 메시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잘못을 냈습니다. 혼을 내시면서 집 나가 뭐 이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좀 그러고 배회하다가 좀 늦게 밤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내용이 뭐냐면 밥을 먹지 않고 밖에 있었다고 혼내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한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자는 얘기는 그건 사실 기회고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 와서 밥을 준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끄러워하고 뭔지 모르게 좀 쑥스러워했을 또 마음속에 좀 미안함이 가득했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0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사실은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고 또 사실은 그 고기를 잡은 것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고기를 잡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고기들을 다시 바다로 다 돌려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상처 입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책감을 갖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던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제자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행위를 가지고 이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뭐 이렇게 음악 좋아하고 또 영화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음악다방 DJ도 했어요. 또 뭐 극장에서 뭐 그냥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제가 늘 회개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영화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그 문화적 장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주님의 은총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이 먼저였고 내가 세속적으로 가지고 좋아하던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영혼이고 우리예요. 우리를 먼저 배려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2절에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와서 아침을 들어라. 밥 먹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친 제자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밥 먹자.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